아날리시스에 대해서 한번 데모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스태티스티컬 아날리시스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썼는데요. 오늘은 패스웨이 아날리시스 이 부분을 가지고 패스웨이 아날리시스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데모를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원 컬럼 컴파운드 리스트. 그래서 컴파운드 리스트를 쭉 넣고 서밋을 하면 계산된 부분도 있고 컨센트레이션 테이블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컨센트레이션 테이블을 놓고 하는 방법을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은 세 개의 그룹이 있는데 세 개의 그룹이 각각의 무 샘플들이에요. 그 세 개의 무 샘플들이 다른 관수로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대조군과 물을 아주 잘준 대조군, 그리고 조금 적게 준 거, 그리고 아주 적게 줘서 드랍 스트레스가 유도된 그런 대조군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수분 토양 수분 함량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줬는데요. 그 인터벌이 일정하기 때문에 리그레션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파운드 네임을 선택을 하고요. 샘플인 로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파일 같은 경우는 여기 넣고요. 그렇게 해서 서밋을 하면 늘 그랬듯이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분석했던 부분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을 측정을 하는 실험을 했고요. 그래서 나왔던 아미노산들이 정확하게 이름이 매치가 되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썸밋에서 넘어가고요. 이 부분도 별탈 없이 왔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샘플 같은 경우는 특별히 노멀라이즈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패스. 그리고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데이터 스케일링은 오토 스케일링으로 해서 하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프로시드를 하면 모델 패스웨이를 정하라고 합니다. 레디시이기 때문에 십자가과, 배추과인데 배추과와 가장 가까운 것은 식물 중에서도 아라비도프시스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라비도프시스를 여기다가 선택을 하고 서밋을 하면 아라비도프시스에서 알려져 있는 패스웨이에다가 지금 제가 측정한 아미노산들을 하나하나 대입을 해서 어떤 물질이 어떤 패스웨이가 가장 많이 변하는지 그리고 공통적으로 그 패스웨이에 해당하는 대사체들이 무엇인지 그걸 바탕으로 패스웨이의 임폴던 임팩트 그리고 p밸류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결과가 나오면 이 하나하나를 올려보면 이렇게 메타볼리즘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알라닌, 아스파레이트, 글루타메이트 메타볼리즘, 그리고 아이소퀴놀린, 알칼로이드, 바이오신테시스, 페닐알라닌, 메타볼리즘, 글라이신, 세린, 데레오닌 메타볼리즘. 그래서 오른쪽으로 많이 가면 갈수록 패스웨이 임팩트가 큰 거죠. 패스웨이 임팩트가 큰 거고 이쪽 대사작용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수를 줄이는 것 그리고 드랍 스트레스를 유도하는 것이 알라닌, 아스파레이트, 글루타메이트, 메타볼리즘에 큰 영향을 주었고 피리미딘 메타볼리즘에도 영향을 주었네요. 그리고 나이트로젠 메타볼리즘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나이트로젠 메타볼리즘 보겠는데요. 나이트로젠 메타볼리즘 같은 경우 밑에 보면 매치드 스테이터스 그래서 12가지의 나이트로젠 메타볼리즘과 연결된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나이트릿, 나이트레이트,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나이트랄, 뭐 등등이 1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글루타민과 글루타메이트가 이렇게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개 중에 2개라고 되어 있고요. 이 12개 중에 발견된 2개가 굉장히 많이 변하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트로젠 메타볼리즘이
예, 차이가 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오른쪽에 차이가 나는 성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글루타민, 글루타메이트. 글루타민 같은 경우 빨간색으로 된 걸로 봐서 빨간색은 유의하게 차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클릭해 보면 글루타민에서 임폴던스는 제로 하지만 p밸류는 이렇게 큽니다. 0.001 통계적으로는 유의하게 유의하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도 임폴던스는 0이네요. 이 패스웨이 안에서의 중요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알라닌에 대해서 알라닌 아스파레이트 앤 글루타메이트 메타볼리즘을 클릭을 하면 또 이렇게 글루타민과 글루타메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글루타민은 임폴던스가 있어요. 0.19424 그리고 p밸류는 0.001. 그래서 관수를 45, 60. 그래서 관수를 적게 하면 할수록 이 글루타민이 많이 올라가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글루타메이트도 관수를 적게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p밸류는 유의하진 않고 영향도는 0.3으로 높습니다. 나머지들도 이렇게 검출되었던 것들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통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스파라진 등등 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클릭해서 보면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들은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글라이신 같은 경우 이렇게 됐다고 그러고요. 세린 같은 경우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글루타메이트 같은 경우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 패스웨이 어널리시스를 하면 좌우로 X축 같은 경우 패스웨이 임팩트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로그 패스웨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p밸류를 마이너스 로그 값을 씌운 그 결과가 나오고요. 그래서 패스웨이 이름과 그리고 p밸류에서 마이너스 로그 값을 씌운 것 그리고 홈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저도 잘 모르겠고요. FDR, Pulse Detection Rate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임팩트도 나옵니다. 그리고 케그 각각에 해당하는 디테일한 케그가 어떻게 되는지 케그는 교토 백과 사전인데 지놈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패스웨이 같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들어오면 이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네요.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그래서 케그가 뭐냐? 교토 엔사이클로피디아 오브 진스 앤 지놈에서 교토 대학교가 아마 만든 것 같은데 교토 대학교에서 만든 생물체의 그런 물질 대사 그리고 질병과 각종 물질 케미컬에 대해서 관련된 유전 정보들 그리고 패스웨이들을 정리해 놓은 그런 정보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별로 대표적인 모델 식물에 대해서 이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런 패스웨이 어널리시스가 분석이 되는 거예요. 분석이 되는 거고 이렇게 가뭄 같은 경우는 알라닌, 아스파레이트, 앤 글루타메이트 메타볼리즘과 관련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단지 한 개, 두개 정도 공통적으로 변하는 대사체를 찾았는데 이 부분이 영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시료는 드라우스테스 하에서 가문스테스 하에서 있었던 시료들인데 다른 이전 논문들도 찾아보면 가문스테스 상에서는 알라닌, 아스파르틱 에시드 그리고 글루타믹 에시드 이런 아미노산들이 많이 변하고 질소 대사가 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웨이 어널리시스를 이용을 하면 간단하게 어떤 대사체가 이렇게 물질 대사가 변하는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했던 경우는 간단하게 아미노산을 20종 이상의 아미노산을 분석하는 건데 이그 분석한 내용으로부터 이렇게 쉽게 어떤 메타볼리즘이 변한다는 걸알 수가 있으니까 꽤 괜찮은 분석 방법이고요. 아까 전에 여러 가지 그 X축, Y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왔는데요. Frequently Asked Questions 이쪽에 가보면 Pathway Analysis에 대해서 나옵니다. Pathway Analysis 그래서 Over Representation Analysis가 뭐냐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Pathway Enrichment Analysis가 뭐냐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Pathway Enrichment Analysis 알기 위해서 Over Representation Analysis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를 Compound List를 만들어서 올리면 공통적으로 우리가 특정한 Pathway와 이제 그 연류되어 있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검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카운트 그래서 오버 리프레젠테이션 어나리시스 같은 게 오직 카운트만을 고려를 한다. 그래서 전체 컴파운드와 그리고 특정 패스웨이에 매치되는 컴파운드,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는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패스웨이가 변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알라닌이 이 컴파운드 리스트에다가 알라닌과 글루타메이트 그리고 아스파르틱 에시드 이런 컴파운드 리스트에다가 이런 세 개를 넣어주면 아까 전에 보셨던 알라닌 아스파르테이트 글루타메이트 메타볼리즘이 변했다 혹은 질소 물질 대사가 변했다고 알려주겠죠. 그래서 Over Representation Analysis 같은 경우는 단순히 컴파운드 리스트를 가지고 얼마나 이제 그 히트되는 게그그 특정 패스웨이에 히트되는 숫자가 얼마 있는지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정량적인 게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Pathway Enrichment Analysis인데 아까 전에 봤던 금방 말씀드렸던 Over Representation Analysis와는 조금 다르게 Compound Concentration을 Directly Base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정량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방법이 이 Pathway Enrichment Analysis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Enrichment Analysis가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진셋 엔리치먼트 어널리시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진셋 엔리치먼트 어널리시스가 뭔지 클릭해 보면 이렇게 가네요. 그래서 진셋 엔리치먼트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 computational method that determine whether priori defined set of genes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ordant difference between two biological states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특정 유전자들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특정 유전자들의 세트들이 통계적으로 유해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게이 방법이라고 하고요. 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방법과 같이 가장 유명한 방법이 이런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글로벌 테스트, 글로벌 아노 코바 뭐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토폴로지컬 어널리시스, 패스웨이 토폴로지컬 어널리시스가 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토폴로지컬 어널리시스, 지금 여기 있는 이 패스웨이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라고 나와 있는데, 보자. 이 X축, X축, 제가 기억하기에 X축 그리고 Y축 둘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토포그래피컬 어널리시스를 이용, 여기 있네요. 패스웨이 토폴로지 어널리시스. 그래서 패스웨이 임팩트 밸류 같은 경우는 패스웨이 토폴로지컬 어널리시스에서 왔고, 그 Y축 같은 경우는 패스웨이 엔리치먼트 어널리시스에서 p밸류가 계산이 된 겁니다.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래서 Y축 같은 경우는 패스웨이 엔리치먼트 어널리시스, 그리고 X축 같은 경우는 패스웨이 토폴로지컬 어널리시스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패스웨이 토폴로지컬 어널리시스는 뭐냐? 이거는 바로 밑에 있는 이 노드, 색깔과 있는 노드와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읽어보면 패스웨이 토폴로지컬 어널리시스, 스트럭처 오브 바이올로지컬 패스웨이 리프레젠트 our knowledge about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패스웨이 같은 경우는 반응하고 억제되고 활성화되는 뭐 이런 과정들이 서로 물질 대사 물질 분자끼리 서로 연관이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이올로지컬 패스웨이의 그런 전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neither 이도 저도 아닌 over representation 혹은 pathway enrichment analysis 둘 다가 pathway structure를 consider 하는 게 아니다. 어떨 때 determine which pathway are more likely to be involved in the condition under study. 특정 연구에 연구하에서 연구하에 있는 특정 환경에서 어떤 패스웨이가 더 연류되어 있을지 그런 것을 계산을 하고 싶을 때둘다 over representation이나 패스웨이 엔리치먼트 둘다 이렇게 패스웨이 스트럭처가 이렇게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도 그런 네트워크에서의 키 포지션의 변화가 결국은 트리거할 거다. 키 변화가 뭔가를 여러 개의 패스웨이에 여러 개 패스웨이에 영향을 줄 건데, 특별히 끝쪽이나 끝쪽에 마지널하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고립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보다 당연히 특정
특정 중요한 키 포지션에 있는 것들이 더, 예, 그런 패스웨이 영향을 더 많이 줄 거라는 거는 뭐 상식이죠. 그래서 이런 그 아래 밑에 그림을, 예, 그려놓은 이유가, 예,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 program used to well established node, 예, centrality, 예, measure to estimate node importance. 그래서 각각 이렇게 연결된 노드의 중요도를, 예, 그 프로그램이, 예, 계산을 해요. 예. 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 그 노드 중요한지를, 예, 노드가 중요한 정도를 추정하기 위해서 계산할 때 쓰이는 개념이 betweenness centrality 그리고 degree centrality 뭐 이런 두 개념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the former focus on node relative to overall pathway structure. 전자는 overall pathway structure를, 예, 더 상관하는 거고, 반면에 the later one 같은 경우는 더 후자 쪽은 intermediate local 예, connectability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두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래서 betweenness centrality 같은 경우 파란색을 얘기하고 degree centrality centrality 같은 경우는 이런 예, 빨간색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예, 중간 매개체에 대해서 예, 관심을 두는 거죠. 그래서 다른 패스웨이를 비교를 할때 이런 노드의 중요도들은 그 패스웨이의 중요도의 전체 값을 가지고 예, 노멀라이즈 한 것으로부터 예, 이 센트럴리티를 센트럴리티의 예, 노드 임폴던스를 예,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가장 중요한 각각의 패스웨이와 전체 패스웨이를 다 따져보면 1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importance measure of each 예, metabolite 노드는 사실은 actually 예, percentage total pathway importance가 예, 이렇게 된다고 하고, 그리고 pathway impact는 축적된 percentage from matched 예, metabolite node라고 합니다. 그래서 pathway impact 같은 경우는 매치가 되는 이각 pathway별로 있는 예, 존재하는 대사체의 노드와 어느 정도 예, 어느 정도 이렇게 매치를 하는지를 예, 계속 예, 다 예, 모든 패스웨이를 측정을 해서 예, 축적되는 예,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패스웨이 임팩트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이 패스웨이의 임팩트, 그 패스웨이에 주는 임팩트는 이 메타볼라이트 노드에 예, 많이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예,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예, 중요한 거죠. 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예, importance measure은 예, 결국은 퍼센테이지인 거죠. 퍼센테이지. 그래서 pathway topological analysis X축에 있는 예, impact, importance 같은 경우는 예, 각 pathway에 있는 네, 그 메타볼라이트 노드에 얼마나 이제 매치를 하는지 정도를 가지고 예, 하나의 패스웨이가 아니고 여러 패스웨이, 예, 여러 가지 패스웨이에 다 축적된 걸로 이걸 예, X축을 계산하는 거고 Y축 같은 경우는 결국은 예, Y축 같은 경우는 Pathway Enrichment Analysis를